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러고 보면 저를 포함한 뉴스쇼 제작진이나 우리 애청자들이나 시를 참 좋아합니다. 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지나치지를 못하는데요. 이런 뉴스가 또 하나 보이네요. 한국 작가회와 시인들이 뭉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답니다. 시인들이 각자의 모교를 찾아가서 그 학생들에게, 후배들에게 시를 읽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는데요. 참 요즘 대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시 한 편 들으면서 한 템포 쉬어가죠. 오늘 화제 인터뷰 김은교 시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은교 작가님은 모교가 어디십니까? 네, 저희 경복고등학교입니다. 경복, 그 유명한 경복고등학교. 네, 광화문에 있는 경복고등학교입니다. 졸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37년이 됐습니다. 30, 그럼 얼마 만에 학교 가시는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저기 80년에 졸업했는데요. 예, 예. 제가 외국에 있다가 오고 그래서 갈 기회가 없었어요. 그래서 37년 만에. 야! 졸업 후에 37년 만에 다시 고등학교 교정을. 네네. 아,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잠잘 시간도 없이 공부에 치여 사는데, 그렇죠. 그 고등학생들에게 네. 시험 잘 보는 법 강의하러 이런 게 아니라 네네. 시를 읽어주러 간다. 네,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작가회의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. 네. 중고생들이 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참 적은 거죠. 맞아요. 영상 시대니까 영화만 본다든지 핸드폰만 본다든지 네. 이게 취지가 그것이고 또 낯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은 네. 그것보다도 우리 선배 중에 시인 선배가 있다는 것이 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만남을 이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. 김은교 시인님은, 작가님은 학교 다닐 때 그때도 꿈이 시인이셨어요? 아니요.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. 오, 그래요? 예예. 예, 저는 독서 동아리에 있었는데요. 예, 독서 예. 서클에. 글을 읽는 사람이었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. 예. 글 잘 쓰는 친구들이 부럽고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쓸까 생각을 했는데 예. 대학교 2학년 때쯤에 갑자기 나도 써볼까? 그리고 작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아.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겠지. 그러니까 책을 읽은 게 이렇게 토대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친구들과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문학과 가까워졌다, 시와 가까워졌다라고 하셨는데 네네.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는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삶의 풍성함 같은 게 있었어요. 아이고, 뭐, 너무 신기했어요. 책을 저 혼자 읽고 가면은. 예. 저는 연상섭의 폐번실이 청개구리를 읽고, 예. 해부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, 예. 다른 애들이 저게 식민지 시절의 지식인을 상징적으로 해부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,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폐번실의 청개구리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. 예. 이거 너무 충격을,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,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거죠. 그래요. 그래서, 자기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책을 읽고 또 글을 써도 이제 서로 고쳐주고 지적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서 우리 후배들에게 체험하게 예. 함께 하고 싶습니다. 그래요. 좋습니다. 네. 아이들이 그 네. 예전에 37년 전에 김은교 시인이 느꼈던 문학의 충격, 문학의 네네. 향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가서 어떤 시 읽어줄지 네. 정하셨어요? 아유, 저는 그 제 자신의 시는 좀 부끄럽고 학생들에게 올해가 윤동주 100주년이라서 맞습니다. 네, 윤동주 시를 좀 읽어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윤동주 시인의 뭐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편을 우리 저 뉴스쇼 청취자들과도 함께 미리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? 네, 윤동주 시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가 있어요, 사실은. 윤동주 시가 뭐 동시들이 또 재미있고 밝은 시가 많지만. 예예. 예. 새로운 길이라는 예. 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를 학생들에게 낭송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. 학교 가시기 전에 뉴스쇼 청취자들께도 네. 한번 낭송 부탁드릴게요. 네.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, 새로운 길.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
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. 오늘도 내일도 매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. 아 좋네요. 네.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죠. 그리고 또 고개나 숲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예. 그것도 넘어서 가고 즐기며 가는 아. 그런 아주 희망에 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매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가 힘들지만 네. 그 고개를 넘으면 마을이 있다. 그 감성이 풋풋하게 느껴지는. 그렇죠. 그렇지. 아이들한테는 네. 이 시 읽어주면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? 네, 뭐, 그,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인데요. 네. 38년에 입학했을 때, 음흠. 딱 입학하자마자 조선어 금지령이 내렸어요.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대에 입학하자마자. 예, 예. 조선어 상용도 금지되고 교육도 금지되는데. 예. 그, 이렇게 한글로, 순 한글로 이렇게 깔끔하게 쓴 한자도 없고, 예. 우리나라 말로 아름답게 자기의 희망을 깨끗하게 쓴 시죠. 네. 아. 그래서 어렵고, 특히 오늘의 시대가 또, 우리가 5월 달에, 예. 이건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, 또, 아직 학생들이 선거권이 없지만, 우리 국민들,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, 예. 정말 우리 시대가, 새로운 내일이 열리는 5월달이 되면 좋겠습니다. 아. 그래서 5월 10일 날, 예. 5월 9일 날이 선거잖아요. 그러네요. 그 다음날 모두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. 아. 멋있습니다. 모교 방문 잘하고 오시고 아이들에게 꿈을 좀 심어주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예. 김은교 시인, 모교 방문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시인들 가운데 한 분 만나봤습니다.